램테크놀로지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보도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 램테크놀로지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경제 관련 국내 특허를 등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는 없다며 해당 보도자료는 당사 및 IPR 대행사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세계 최고 초순도 기체 액화 불화수소 동시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램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3일 회사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전거래 대비 16.65% 하락한 7,410원에 마감했습니다.